안녕하세요. 단순입니다. 오늘은 건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강은 100세 시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건 축복이겠지만, 100세까지 병상에 누워 지내야 하는 삶이라면, 그건 아마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 기꺼이 투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연륜이 있으신 인생 선배들의 말을 들어도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하니까요. 얼마 전 라디오에서 미국의 경우 피트니스 관련 사업 규모가 44조 원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니멀하게 건강을 전파하는 어떤 분을 소개해 줬는데요. 누군지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고 주방과 냉장고를 정리할 때 뜯지도 않는 영양제와 몸에 좋다는 건강 보조제들이 정말 엄청나게 나왔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원래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이제 항상 피곤하고 큰 병은 아니지만 몸 어딘가가 고질적으로 아픈 곳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TV에서 아니면 주위에서 조금만 몸에 좋다고 하면 자꾸 사드리게 됩니다. 새해엔 살을 빼겠다는 목표로 아니면 여름엔 비키니를 입겠다는 목표로 거금을 들여서 피트니스 회원권을 지르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쌓아두고 먹지도 않고 운동도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고 이제는 더 이상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사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만의 미니멀한 건강 지키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저도 이것저것 지금까지 한 것들 중에 저에게 가장 잘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걸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세요. 먼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십니다. 예전엔 빈속에 커피부터 찾았는데 요즘은 따뜻한 물한 잔을 먼저 먹습니다. 가글이나 양치 먼저 하고 마시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물한 잔은 여러 가지 독소 제거와 함께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특히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저는 물을 하루 8잔 정도 마시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가장 쉬운 거지만 잘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한 잔은 빼먹지 않고 꼭 마십니다. 그리고 참고로 커피는 10시 정도에 마시는 게 몸에 제일 좋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은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에 누웠을 때 다리를 꼭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20분에서 30분 정도는 해줍니다. 다리에 있는 혈액이 이제 상체로 올라오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주면 조금은 더 수월해질지도 모릅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이죠. 이렇게만 해줘도 다리가 붓고 저리는 걸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마스크를 자주 하는 걸 아실 거예요. 연예인병인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사정이 조금 있습니다. 이건 기회가 되면 얘기를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본격적으로 하고 다니기 시작한 게 4년 정도 되어 갑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감기에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감기 몸살로 아파서 고생을 했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나서부터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물론 감기가 올 듯한 경우도 있긴 했지만, 따뜻하게 하고 자면 괜찮아졌습니다. 여름철이 답답해서 싫으시다면, 겨울이라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녀보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실내에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벗으면 안 되고, 사람이 많을수록 더 잘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먹는 영양제입니다. 저도 처음에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그냥 아무 지식 없이 먹었습니다. 근데 영양제도 함부로 먹으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양제 때문에 검사를 받은 건 아니지만 따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아서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타민 D, A, K 처방을 받았고, 그 후로 꾸준하게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방받고 영양제를 복용하고 나서 숙면을 취하는 것 같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꿈도 많이 꾸고 뭔가 자도 잔것 같지가 않았는데 영양제를 저렇게 챙겨 먹고 나서부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로하면 눈이 아프고 안구 건조증이 심해졌습니다. 특히 환절기에 더 힘들었는데 요즘은 예전처럼 눈이 피로하고 힘들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 때문에 노트북이며 핸드폰을 들고 사는데 밤에 작업을 할땐 집중이 잘 되다 보니 간접 조명만 켜놓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 화면이나 노트북 화면을 보면 황반 변성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구독자분이 알려주셔서 요즘은 환하게 불을 켜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사고가 나서 손가락을 다치고 깁스를 했는데 깁스를 이렇게 세 손가락을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두개 손가락이 움직이면 검지도 같이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소독을 하려고 일주일 만에 깁스를 풀었는데 멀쩡하던 손가락이 잘 구부러지지가 않더라고요. 단지 일주일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몸이 굳는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요. 예전엔 피곤하다고 누워서 하루 종일 지내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골 생활은 아주 좋습니다.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일들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도 너무 오래 같은 자세로 있는 것 같으면 저는 집 밖을 한번 둘러보고 옵니다. 적당한 집중과 휴식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너무 몸의 건강만 챙기다가 정신 건강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저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항상 일광욕을 즐깁니다. 많은 분들이 햇빛을 두려워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햇빛은 노화의 주범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건강을 위해 산책은 하지만 정작 온몸은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가립니다. 물론 오존이 높을 때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가을이나 겨울엔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꼭 시간을 내서 일광욕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있다 보니 짙은 그늘 아래선 풀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인간 또한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입니다. 인간에게 햇빛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햇빛을 보는 건 우울감을 없애는데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을 위해 돈을 아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돈을 쓰는 건 아까워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돈만 쓰고 제대로 복용하지도 않고 그냥 처박혀 있는 영양제나 보조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회원권만 끊어놓고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채널을 돌리면 하루를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게 건강 관련 제품들입니다. 먹는 것부터 운동하는 운동 기구들까지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마치 적이 없어서 늘 피곤하고 힘든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우리는 그것들을 소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비도 좋지만, 그 전에 미니멀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보는 습관을 들여보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건강을 지키고 계신가요? 우리 함께 공유해요. 끝!